봅시다. 두 분의 세근 합, 두 분끼리 곱의 합, 세근의 곱이 주어졌을 때 다음을 ABC로 나타내래. 일단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? 여러분은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이 생각나지만 나는 뭐를 생각나? 이거 균과 계수관계 아니냐? 이 3차방에 만들어서 풀 수는 없을까?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. 자,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그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고. 어떻게 되나?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제곱 마이너스 2xy yz zx니까요. 얘는 a의 제곱 빼기 2b잖아. 이렇게 나온다. 1번은 됐고요. 2번은 얘도 xy의 제곱 플러스 yz의 제곱 플러스 zx의 제곱이잖아. 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의 xy잖아요. 이거 두개 곱하니까 뭐 ab니까 곱하니까 xy제곱 z니까 xyz가 묶어내지잖아. 그 다음에 뭐야? xyz 하니까 y가 남죠. 똑같이 하면 x도 남고 y도 남고 z도 남잖아.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다? b제곱 빼기 2 c a나 이렇게.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나오네. 됐나요? 그 다음 3번은, 자, 3번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3번을 이제 한번 할게요. 3번을 하는 방법을 한번 신경을 바짝 쓰면 좋은 일이 벌어져. 자, 3번은 이제 x 더하기 y 나오니까 이게 아름답잖아요. x 더하기 y는 a 빼기 z로 고치면 이런 a 빼기 x고 a 빼기 y잖아.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확인. 그 다음에 이거 하는 방법 어떠나? 양쪽을 어떻게 한다? 전개하면 되지. 얘를 전개. 근데 전개하는 게좀 싫기는 해서 뜸들이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전개합니다. a 3제곱 빼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a제곱 더하기 xy yz zx a 빼기 xyz예요. 자, 근데 이게 뭐지? a잖아. 그러면 a3승이 사라지겠지. 맞나?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뭔데? b잖아. b 곱하기 a 다 빼기 A 곱 빼기 C나, 그래서 이게 뭐야? AB 빼기 C가 된다는 거예요, 이렇게. 다른 건뭐 하고 싶은데, 일단은 이 정도만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아닌가? 한번더 할까? 왜? 이걸 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푸는지 좀, 내 고민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, 요런 걸 보세요. 요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. 요게 세근의 금과 계수관계니까, t3제곱 빼기 at의 제곱 더하기 bt 빼기 c는 0에 세근이 xyz잖아요. 여기까지는 이해가나? 그러니까 여기서 내 고민은 요 식이 있잖아, 요 식. 요 식을 어떻게 적냐면 t 빼기 a, t 빼기 b, 아, t 빼기 a가 아니지. t 빼기 x, t 빼기 y, t 빼기 z잖아. 그러면 요 식하고 이 식은 무슨 식인데? 항등식이잖아. 항등식. 그러면 이 식에다 a를 넣는 게 t에 a 넣는 게이 식이니까 여기다 t 자리 a 넣으면 되는 거잖아. 자, 다시요. 여기에 a 넣는 게요 식이야. 그럼 여기에 t 자리 a 넣으면 되지. 왜냐면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. 그럼 여기에다 a를 넣어봐. a를 넣으면 a3, 정말로 보이네요. 여기 A3승, 여기 A 넣으면 A3승 플러스 AB 빼기 C잖아. 그럼 여기 AB 빼기 C가 나오죠. 그게 AB 빼기 C다. 그러니까 이걸 전개 안 하고 이렇게 놓고 작성한 후에 넣으니까 AB 빼기 C가 나온다는 거. 됐나요? 그러면서 겸사겸사 좀 확인을 해줘야 될 것은 이게 뭐하겠다가 AB 빼기 C니까 AB가 뭐나? x 더하기 y 더하기 z, a, b, x, y, y, z,
zx 빼기 xyz. 요게 인수분해가 요렇게 된다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몰라. 요놈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. 요것도 겸사겸사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. 자, 일단 요렇게 하면 되고, 그 다음 4번은, 자, 4번도 뭐 하고 싶은데, 4번도 이게 1번의 답이 이거니까 이거를 갖고 넣으면 되나? 근데 이게 좀 너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. 자, 그러면 4번은요, 4번이 요 식이 요렇게 전개되는 거 보이나? 요 놈을 좀 이용하자. 미안하다, 내가 전개하기 싫어가지고. 4번이, 3번이 요렇게 되는 게 항등식이잖아. 그럼 요 x자리에 x제곱 넣고 y자리에 y제곱, z자리에 z제곱 넣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된다? x제곱, y제곱, z제곱, 그 다음 뭐 x제곱, y제곱, y제곱, z제곱, z제곱, x제곱. 자, 다시요. 조식에다 넣었다고. 요게 xyz에 제곱을 넣었어요. 넣어주면 빼기 x제곱, y제곱, z제곱이잖아. 따라서 이 식은 얘가 뭐였다고? a제곱 빼기 2b였고 2번의 답이 여기 있네. b제곱 빼기 2ac였고 빼기 얘가 c제곱이잖아. 요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지 않나. 이걸 전개할까? 전개를 해도 괜찮고 뭐 그냥 해도 나고 그냥 우리 요거 하자. 요렇게 놓을게요. 자, 이거 재밌지 않냐? 요 식이 포인트를 줄까? 요 식이 요렇게 바뀐다는 거,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면 참 좋고요. 요 식이 요렇게 된다는 거, 그걸 이용했던 문제다. 됐지? 왜냐면 이거를 이거 빼기 z제곱 이렇게 해가 전개하려고 거의 여기서 전개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서. 일단 3번에 있는 요놈이 요래 바뀐다는 건 좀 알고 있으면 요걸 이용해서 그렇게 풀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. 됐지?